자, 창원 본부장은 오늘 This is display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고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도 같은데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디스플레이주 이제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네.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도 한 두 번 정도 관련된 섹터의 내용들을 좀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가 이제 업종의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특히나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아이폰 쪽에서도 이제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삼성발 뭐 대형 OLED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증설에 대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이상의 이런 투자한 것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뭐 LG 쪽에서도 사실 1조 이상의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자금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 해당 부분이 좀 지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양대 산맥인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달 5일부터죠.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이런 개발자 회의에서 또 XR 관련된 이슈가 터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 부분까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OLED 쪽이죠. 마이크로 LED 쪽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까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이슈적인 부분은 좀 넘쳐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도 반도체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것과 연관해서 또 많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못 가고 늘 실망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세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좀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LG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삼성향 종목군들이 좀 많이 시세가 분출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라운텍이라든지 뭐 야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닥권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LG전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형이 나온 걸 보면 그렇죠. LG 그룹에서의 이런 전장용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 GM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LG 쪽에서 좀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충분히 조금 LG 디스플레이가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특히나 이제 OLED 쪽에서는 삼성보다는 사실 LG 쪽이 손을 많이 들어주는 시장의 입장이다 보니까 LG 쪽 관련된 투자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LG향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시세의 집중이 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대형 OLED TV에 대한 이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이제 대형 OLED 쪽을 납품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크게 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아이패드에 대한 수요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 정도면 점유율 한 6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LG 이노텍까지 다 같이 좀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이런 애플발 이슈도 충분히 좀 기대감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5일에 개발자 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사실 LG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 쪽 광저우라든지 파주 생산 라인에 따라서 조금 감가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올해가 지나가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실적적인 기조는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굉장히 좀 바닥이죠. 그래서 충분히 해당 박스권 라인 특히나 17,000원 라인을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만 원대 이상 라인으로 업종 턴어라운드에 따른 이제 구조적인 상승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짧게는 20% 정도 보고 있고요. 좀 길게 봤을 땐 4, 50%까지 상방 열어놓고 충분히 중장기 매집이 유효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해주셨고요. 다음 또 한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사실 가볍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선익 시스템, 라온텍, 뭐 야스, 뭐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보다 더 강력하게 갈 수 있겠지만 네. 좀 굵직한 이 업종 턴어라운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소재단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덕산 네오룩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죠. 특히나 영업이익이 90%대 이상 하락하는 기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관련된 소재에 대한 매출이 다시 늘어날 것이고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턴어라운드 기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사용도들이 많이 높아진 부분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뭐 증권가 리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 쪽에서 애플향 매출 기대감이 해당 종목도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이 종목도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중장기 평선들은 충분히 턴이 된 상황이고 단기적인 시세 분출 이후에 약간 조정이 나와서 단기 평선들 좀 무너졌지만 이 역시도 다시 한번 좀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상승력 좀 노려보시고 접근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까지 한 종목을 더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이 추세가 좀 변하고는 있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This is Display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자,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 떠오르셨습니까? 네, 저는 HB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HB 솔루션. 네,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 좀 특화된 이 모듈 공정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자동화 업체인데요. 이 자동화 시스템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기업들은 대다수 좀 실적이 조금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많은데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매출액이 211억 그리고 적자 기조에 놓여져 있었는데 2022년에는 1876억 그리고 271억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매출액이 1900억까지 증가될 전망인데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3%나 증가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69%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실적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이 주력 제품이 이 도포기 자동화 설비, 실리콘 도포기와 그리고 플렉시블 OLED, 이 지문 센서 조립기, 그리고 검사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이제 핵심 주력 아이템인 이 초박형 광학 플렉시블 글래스를 생산하는 공정의 핵심인 UTG 공정을 세계 최초로 풀 자동화에 성공을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도 한 상장된 지 3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장 초반의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바닥권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15,400원 정도 선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시세가 터질 경우에는 최소한 19,000원, 1차적으로 19,000원, 2차적으로는 2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